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2023년도 벌써 7월달이 됐습니다. 7월달, 이달 어떤 식으로 보내는 것이 좋은가? 특히 다음과 같은 일간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한번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주는 연월일시 사주하고 대운의 흐름을 놓고 정확히 간명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도 최대한 여러 부분에서 유추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일간을 가진 사람들, 김이월에 이런 부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월입니다. 김이월. 7월 7일에서 8월 7일 사이에 올해는 이 시기에 7월 7일, 8월 7일 사이에 김이월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학이라고 합니다. 학. 술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직접적으로 감정하고 풀 때는 7월 7일로 보지 말고 6월 25일부터 7월 25일쯤으로 보는 것 또한 괜찮습니다. 7월 25일. 6월 25일에서 7월 25일 오히려 김이 쪽으로, 그러니까 배울 때는 학은 이렇게 보지만 술, 직접 감명하고 감정할 때는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김이월을 시작이 됐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3일인데 7일이 안 됐습니다. 이미 시작이 됐다. 어떤 일간을 가진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일간을 가진 사람들은 참고해봐라. 이걸 얘기해 줘. 오행상 목 일간을 가진 사람들. 갑목과 을목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 일간에서 갑목과 을목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 오행상 화, 병과 정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 병과 정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토, 무토와 기토를 갖고 태어난 사람, 금수는 이게 자리가 없네요. 자, 목화토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 이 일간을 가진 사람들이 이 시기 어떻냐? 이미 진행됐다. 어떤 부분에서 진행이 됐느냐? 첫 번째, 갑목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뇌가 아프다. 이걸 얘기해, 뇌. 골치가 아프다. 모든 부분이 지금 차단됐다. 이렇게 보겠죠. 차단됐다. 부모의 관계, 어머니와의 관계도 모친과의 관계. 문서에 관계된 부분, 문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 골이 아프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갑목과 을목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갑목과 을목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게 갑목과 을목을 갖고 태어난 사람 모든 사람이 다 그러냐? 아니다. 다른 조건이 있다. 조건이 어떤 조건이냐? 사주에서 갑목과 을목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사주, 자기 사주나 사주를 딱 봤을 때 오행상 화가 많은 사람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미, 병호, 예를 들면 을이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을. 화기가 많이 있죠. 화의 기운 자체가. 이렇게 화기가 많이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 지금 모든 부분에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남자 문제. 배우자, 이런 모든 부분에서 지금 골치가 아프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갑목 일간, 을목 일간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 그렇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모든 것이 감으로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감으로 있으니까 말라 비틀어진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나무가 물 공급을 받지 못하면 말라 비틀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갑목, 을목, 화기가 많은 사람은 그렇다. 금과 수가 많이 있으면 그래도 좀 괜찮겠죠. 금과 수가 많은 사람은 괜찮은데 그 사람들도 좀 마음고생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렇게 화기가 많이 있으면은 갑목은 고사된다. 수분 공급을 못 받기 때문에 멘탈이 무너지고 있다. 이걸 멘탈이죠. 본인의 정신 세계가 무너지고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뭘 얘기해? 우울이겠죠. 우울증. 이것이 있으니까 앞으로 치고 나가는 파워가 약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파워가 약하니까 주저앉아 있다 해서 괴로워하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누가? 갑목, 을목이 언제? 6월달, 6월 25일 즈음, 6월 23, 24일부터 이미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화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 병정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가장 먼저 고통을 주는 것이 뭐냐? 이 병정은 업무 일에 관계된 것이 먼저 여러 가지 치고 들어오는데, 갑목과 을목은 여기는 사람 관계라는 걸 이야기하는 사람 관계. 사람 관계, 배우자 문제. 배우자 문제로 골이 아프다, 이게 배우자 문제. 서로가 치고받고 힘들고 어렵다, 도대체 어떤 합의점이 나오지를 않는다, 이걸 얘기해줘요, 서로가. 그러니까 캄캄하겠죠. 암담하겠죠. 배우자 문제로 가지고 오행상 화와 토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병정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 골치가 아프다 이걸 얘기를. 거기다가 무슨 문제로 배우자 문제와 갈등을 겪느냐? 돈 문제를 얘기해. 돈에 대한 문제를 갖고 갈등이 돼서 서로가 빨아낸다, 서로가 짜증내고 힘들어할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했겠죠. 병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언제? 지금 현재 이란 이미 진행됐다 이겠지. 김이월이 이미 진행됐기 때문에 이 사이에 벌써 일찍 된 사람들 앞부분부터 치고받고 했을 것이다 이걸 얘기해주고, 이미 고통지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정이 지금 뭐냐, 이 사람들도 지금 심장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걸 얘기해요. 속이 상하다, 어떤 사람에 한해서 여기도 단 조건이 있다, 이 이야기를 꼭 들으셔야 합니다. 조건이 있어요. 금수가 많이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금수가. 그런데 병정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화기가 많을 때 이걸 이야기해요. 화기가 병을 갖고 태어났다 했을 때 겨우 정미 이런 식으로 우행상 화가 많고 일간이 화인 경우, 이런 경우 지금 병정 일간은 뭐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런 부분을 갖고 굉장히 골치 아파하고 있다 이걸 얘기해 줘. 그래서 병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 직장생활 내에서도 지금 자기가 갈팡질팡 어떻게 할 것인가 골치 아파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골치 아픕니다. 힘들어하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뭐길래 도대체 이렇게 태어났다고, 이걸 갖고 태어났는데 왜 화기가 많다고,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 그래서 이 자연의 이치라는 것이 참 대단하다는 걸 이야기해 준 거죠. 그 다음에 토, 무토, 기토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 무토, 기토를 갖고, 얘는 토에 해당이 돼요. 무토, 기토인데 얘가 건토입니다. 너무나 푸석푸석한 수분 기운이 하나도 없는 흙의 기운을 갖고 있다는 거죠. 수분 기운이 없는 상태에서 무토 기토를 갖고 있으면은 이런 사람들 토와 토의 관계니까 부동산에 대한 부분에서는 반드시 지금 깝깝할 것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셨겠죠. 부동산 문제. 그런데 부동산 문제 아니고도 무토인데도 어떤 부분에서 있냐, 직장 문제에서 골치가 아파하고 있다 이것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이죠. 직장 문제. 여자는 뭐냐, 배우자, 이성 문제. 결혼한 사람들은 배우자, 결혼 안 한 사람들 이성. 남자 문제에서 골이 아프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골치가 아프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 이 사람들의 특성 자체는 뭐냐면 어떻게 치고 나갈 것인가 이런 방향 설정이 지금 자리로 되지 않지 있고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왜? 멘탈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멘탈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현명하고 지혜롭지가 못하게 내가 풀고 나갈 수는, 현명하고 지혜로움이 지금 부족한 것이고 치고 나갈수록 파워, 힘 자체가 약하다는 걸 이야기해 준 거죠. 직장 내에서 여러 가지도 힘들 수 있다. 여기도 조건이 뭐냐, 오행상 토를 갖고 태어난 사주팔자 화, 화기가 많은 무토 기토는 오행상 토를 갖고 태어났는데, 무토를 갖고 태어났는데 여기도 사주 구성에서 정미, 병오 이렇게 화기가, 화의 기운이 많은 사람들, 제가 말한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 공통점은 갑, 을, 병정, 무기 이 오행상 목화토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 이 달에 가장 먼저 사주에서 화와 토의 기운, 화기운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골치가 아프다 이런 부분에서 푹석푹석 아프고 있다 이걸 얘기해 주지. 왜? 얘가 너무나 수분 기운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골치가 아프다 이걸 얘기해 주지. 저한테 그냥 딱 무토 기토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여자분이 그냥 누구를 막론하고 화기가 좀 많이 있네. 화의 기운 자체가 있네. 말해. 그러면 그분이 저희가 지금 이번 달에 어떤 일이 풀립니까? 그러면 안 풀려요. 저는 이야기했죠. 남자 문제는 어떻습니까? 별볼일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냥 볼 필요도 없이 힘듭니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 싸우고 갈등 겪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남편과 지금 싸우고 갈등 겪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뭐냐? 지혜롭지 못하게 지금 서로가 힘들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희한하게 이런 달에 되면 지혜로움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혜를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이 꽉 막힌다는 걸 이야기죠. 막히고 그대로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다른 시기에는 그렇게 지혜롭게 풀어나가면서 탁 이 달이 들어오면 그냥 맹모추고 그냥 그대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화기가 많이 있는 사람의 이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시기에 이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밤고생이 심하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가 식구들 중에서 내 자녀가 이런 일감을 갖고 있으면서 이 화와토가 많이 있다면 아 지금 힘든 시기에 나한테 표현을 하지 않으면 내 자식인 경우라면 아 힘들어하고 있구나. 제가 직장생활에서 주변성에서 이성문제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구나 이렇게 참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풀어나가야겠죠. 사주 명리는 이런 부분을 한번 한 유추해 보면서 나가는 것이 이게 학문인데 사주 명리학인데 사주 여덟 글자와 대운을 주면은 정확히 깊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만 있어도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사주를 갖고 있다면 이달 이미 6월 달 중순부터 깝깝하고 답답하고 숨이 막히고 힘들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시기에 있는 사람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